충북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3명의 주자가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주도권 다툼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건영 예비 후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에 김진윤 예비 후보는 진정성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각 후보 측 실무자들이 접촉을 진행 중이고 지난 11일 3명의 예비 후보가 한 차례 회동을 가진 상황에서 새삼스러운 회동 제안은 단일화 주도권을 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언론이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성향하고 같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심의보 예비 후보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예비 후보 3명이 한 차례 모였을 때 합의된 부분은 없지만 단일화 관련 얘기가 없겠느냐며 갑작스러운 회동 제안은 여론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례 셋이 모여 대화도 나눴고 개별적으로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3자 회동을 새로이 제안했다는 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단일화를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에 윤 예비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두 예비 후보의 연락이나 시도 등을 기다렸지만 없었다며 충북 교육을 위한 단일화 공론화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자 또는 3자 등 단일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공개하겠다며 단일화 시기는 4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손을 띌 수 있는 정도까지는 빨리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4월 이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가 되면 뭐 대개 5월 중순에 이제 정식 등록하고 14일 동안 선거운동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주자 간 입장차와 견제, 신경전만 되풀이되는 가운데 제3의 외부 주체 없이 단일화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